곧이어서 뉴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의 박원정입니다. 오늘은 앙코르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뉴스 매거진은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시카고를 방문한 추미애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글로벌 시대 해외 동포의 역량, 그리고 신당 창당, 대한민국 현안과 추 의원의 정치 등의 토픽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네. 시카고는 어떤 계기로 오셨습니까? 네, 한미 의원 외교 차원에서 워싱턴에서 한 5일간 일정이 있었습니다. 외교 활동 차원에서 일정을 다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좀 여기 시카고에 우리 네. 동포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의 여러 도시를 돌면서 한인 동포들과 만남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글로벌 시대의 해외 동포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죠. 사실은 굉장히 저는 우리 그 동포들이 의식적인 면이나 또 단결력에 있어서나 과거와 다르고 또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또 고무대에 있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정말 일본의 우경화를 또 경계하면서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떤 한일 간의 문제보다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민족으로서의 자긍심 차원에서 좀 우리는 좀 더 겸손하면서 우리 나름의 논리를 잘 갖추어서 이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난해 일리노이 주에서는 위안부 결의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의 역사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자는데 뜻을 같이 한 셈인데요. 또 연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 결의안이 담긴 세출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당사자보다도 제3자의 나라에서 이 위안부 이슈를 더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왜 강하게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그 이번에 동포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리노이주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결의가 되게끔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아베 정권에서 이 고노담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 사과를 사실 공식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담긴 고노담화를 이제 부정하지 못하고 이번에 인정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신 그 노력의 영향이 대단히 크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국내적으로 이 한일 관계를 어떤 일본을 국내 언론을 통해서 규탄하는 이외에는 사실은 별다른 어떤 수단이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한일 관계를 계속 이렇게 두 나라가 감정적인 긴장 이런 상태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우리가 대응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때로는 강경하게 우리 목소리를 내지만 또 때로는 긴밀하게 과거 같으면 김대중 대통령 때는 한일 간의 이 역사를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이 활발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중일이 좀 협력을 해서
역사 문제는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일본의 정치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역사가 기술이 달라지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가 빈번한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하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에서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역사가 기술된 역사, 원래 제자리에 있었던 역사가 뒤틀린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이 한중일의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우회적인 방법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양국의 지도자가 너무 감정적인 대립을 해서 오히려 그런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이고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학계와 또 정치권 이런 쪽이 함께 좀 길을 좀 네. 출구를 모색해야 될 때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미 의원 외교협의회 대표로 미국 국무부를 만나서 한미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원자력 문제는 이제 우리 쪽에서 사실은 에너지 의존도가 원자력 발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쓰고 난 연료 처리가 환경 문제로 심각한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처리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저장하는 용량이 굉장히 커지고 저장할 데도 없고 또 국민들이 not my yard, 네. 님비 현상이 심각해지고 그래서 그런 규제를 우리가 핵에 대한 그 투명성만 보장을 해준다면 한미 간에 새로운 그 원자력 협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걸 이제 미 국무부에 가서 설명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이해는 상황 자체는 이해하면서 이제 좀 두고 보겠다 하는 그런 그 외교 활동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미 FTA 2주년이 됐는데 사실 단순 그 무역 수지 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그 FTA에 포함된 품목에 있어서 6% 흑자를 보게 됐고 그것은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은 그만큼 네. 흑자를 본다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FTA를 하게 됨으로써 FTA 품목이건 아니건 간에 한미 간에 이 교역량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한미 FTA가 잘못된 거 아니냐, 미국에 손실을 끼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불만이 좀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의회 쪽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가서 상호 토론을 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이 FTA를 통해서 사실은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지적 재산권 보호 아니냐. 네. 이 한미 FTA의 지적 재산권 보호 조항은 아주 골드 스탠다드라고 할 만큼 높은 수준의 그 FTA가 협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창조 경제를 하는 만큼 개인의 그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경제를 지향하고 있는데 중국은 카피 국가라는 그런 오명이 있을 정도로 그런 걸 보호하지 않죠. 네. 그러면 이제 창조 경제가 불가능한 것이죠. 한국이나 미국에서 어떤 투자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상품을 만들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바로 카피 제품이 중국에서 저가로 쏟아지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그 한미 FTA에 체결된 지적 재산권 보호 조항을 중국과의 FTA를 하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서 그런 걸 논의하면 미국에도 윈이고 네. 한국에도 윈이고 상호 윈윈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미 FTA를 통해서 어떤 글로벌한 무역 기준을 그것을 거부하는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한미 FTA 그 자체만 가지고 아직 평가를 하지 마라. 우리 한국이 해내는 역할이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한다. 미국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런 점을 강조했더니 그건 굉장히 새로운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수긍을 하고 또 더군다나 이 어떤 전략적인 면에서 한중 FTA를 추진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어떤 정서적인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네. 미국을 선택할래, 중국을 선택할래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래서 실제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감정 섞인 얘기를 하는 경우를 직접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바로 당신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는 거다. 지적재산권 같은 것을 지금 7차 협상하면서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한국 편에 서가지고 협조하고 지원해줘야 될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는데 무슨 한국이냐 중국, 한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라는 그런 대국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느냐 이렇게 좀 일격을 좀 가했어요. 네. 그랬더니 뭐 굉장히 다른 논리적인 그런 저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이제 수긍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원자력 협정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해를 구하고 또 한미 FTA에 대한 새로운 평가. 네. 그러니까 한미 FTA의 그 골드 스탠다드 한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전방위적인 역할. 한국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이제 국무부에 가서 지금 미국이 그냥 뭐 중국의 그 어떤 촉구를 하는 그런 상황, 이제 중국의 역할에 기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개입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라고 이제 그 정책의 전환을 주문을 했어요. 상당히 그 제가 제공한 논리적인 주장은 뭐였냐 하면은 이 브레진스키의 거대한 그 체스판이라는 유라시아 전체를 그 미국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리드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브레진스키가 오래전에 얘기를 했죠. 그것처럼 왜 미국은 그런 대전략가의 그런 게 안 보이느냐, 그랜드 스트래티지가 안 보이느냐, 이 북핵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내질 못하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를 지금 인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크리미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탈퇴해서 러시아에 편입이 됐죠. 유라시아의 서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를 가지고 갔는데 핵을 가진 북한을 방치하고 있고 중국만 쳐다보고 있으면 중국이 지금은 그냥 외교적인 듣기 좋은 소리만 대화해야 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중국이 북한을 좀 더 군사적으로 접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동쪽에는 중국이 북한을 가지고 가버리고 서쪽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부를 크리미아를 가지고 가버리고 유라시아 판 전체를 놓고 보면 일부 서쪽에 있는 유럽 빼놓고는 이런 그 러시아나 그 중국이 크게 이렇게 힘을 가지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는데 그게 굉장히 앞을 내다보면 앞날을 내다보면 미국이 전략적으로 네. 위기의식을 지금 가져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북핵은 서둘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그랬더니 러셀 그 부차관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일단 뭐 중국의 여러 그 사이드 시진핑이라든지 또 왕이 이쪽을 만나서 1대1로 자기들도 열심히 똑같은 반복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 어떤 전략적인 태도 변화의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전략적인 태도 변화의 시급함 이런 걸 촉구를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쪽의 고민 이런 걸 좀 하지 않을까 기대는 네.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귀추를 주목하겠습니다. 네. 한국 정치 이야기를 잠시 네.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신당의 이름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네. 결정이 됐네요. 네. 결국 민주와 새정치를 다 넣은 셈인데 네. 추 의원께서는 처음부터 신당 창당을 지지하셨습니까? 신당 창당을 뭐 지지하고 반대하고 할 결을도 없이 자고 나니까 뭐 두 당이 뭐 아직 한 정당은 태동도 하지 않는 태아의 단계였는데요. 태동하는 그런 단계였는데 민주당은 오래된 정당이죠.
그리고 또 새정치 민주 이렇게 합쳐졌다고 하시는데 새정치는요 사실은 제가 바로 그 새정치 이름 붙은 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정치 국민회의가 있었죠. 네. 제가 어느덧 정치를 한 지 18년이 됐는데 그 18년 전 떨리는 가슴으로 정치를 시작했을 때가 새정치 국민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하고 새정치하고 합쳤다는 게 아니고 원래 민주당은 그 새정치에서 출발했던 것이고 제가 그 새정치를 시작했던 사실은 더 원조이죠. 그렇군요. 훨씬 이전에. 네. 원조가 얘기시군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새정치라는 게 그냥 뭐 그냥 구호 외치는 것 또는 기성정치와 난 달라 이런 것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정치는 굉장한 그 무거운 책임감 또는 헌신성 이런 거 없이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막연한 새정치라고 할까 뭐 그런 것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의 도전에 항상 진지하게 숙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또 거기에 헌신하고 또 그것이 누적됐을 때 그 새정치의 실체도 드러나는 것이라 이렇게 늘 믿는 사람이에요. 네. 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특히 네. 젊은 층과 또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 네. 온라인 토크쇼에 출연했고요. 아, 또 네. SNS, 트위터, 네.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네. 미디어 정치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뭐 그 미니 뭐라고 합니까? 홈피요? 미니 홈피 뭐 그런 네. 곳에 굉장히 열심히 사진도 올리시고 네. 소통을 하신 셈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고 나니까 이른바 줄푸세라고 하면서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치를 세워서 뭐 그 나라가 잘 되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신 대통령이신데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은 제치시고 이 이른바 줄푸세 중에서도 이 마지막 새 세우자 법제를 세우자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기관사들의 노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민영화를 반대합니다. 민영화를 하게 되면 철도도 돈 없이는 부자 아니면 철도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저항을 했어요. 네. 대모를 하게 됐죠.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해 당사자끼리 그 정책이 국민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해 집단의 어떤 이해 조율 없이 그 정책이 집행된다면 그 사람들이 뭐 대모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민영화 반대의 목소리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그 철도 기관사들을 다 해고를 해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일간에서는 한간에서는 법치가 소통이냐라는 차원에서 라면 중에 가장 맛이 없는 라면 우리 동포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죠? 그 라면 중에 세상에서 가장 맛이 없는 라면이 법치가 소통이라면 하는 라면이라는 네. 우스개까지 생겼었어요. 그래서 부럽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처럼 이름 없는 어떤 젊은이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줄 이렇게 페이스북 글 올리시고 트윗을 날리시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다는 이 미국이 참 부럽고요. 국민과 소통한다는 것은 국민이 어떤 목소리를 낼 때 때로는 그 목소리가 절제되지 않고 거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국민은 쉽게 분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살기 어려우면.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하는 그 자세가 왜 나한테 그러느냐,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왜 저렇게 절규하느냐 하는 그 왜라는 것에 더 마음을 읽는 그런 자세가 바로 소통하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데요. 지금은 국민 마음을 읽지 않으십니다. 그냥 바로 이건 법질서를 세워야 돼. 빨리 잡아가도 빨리 그 해고를 해. 그래서 더 이상 저렇게 길에 나와서 투쟁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하는 그런 사실은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가 있죠. 지금 한국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를 얘기하자면 뭐 인터뷰 3시간을 해도 부족할 텐데요. 현재 그 당면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라고 보시며 또 우리 추 의원께서 제안하시는 해결책 무엇입니까? 네, 역시 이제 국민 경제인데요. 동포 여러분들도 이 멀리 이역말리에 사시게 된 이유가 아마 우리 조국에서의 어떤 기회는 정말 바늘구멍만 하고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이 신세계 미국에 아마 오시는 것이 또 여러분들 자신이나 또 자손들을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마 결단이 인생의 중대한 결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가장 큰 문제가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이 가족 동반 자살을 하는 그런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한편은 뭐 무역대국 11번째의 큰 경제대국이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거지만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대해서 정치적인 관심이 굉장히 적고 배려가 적은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지라는 건 그들에게 작은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인데요. 그 복지마저도 마치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방해물이고 걸림돌이고 어떤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이 구호이고 또 그것이 어떤 종북 언어인 것처럼 그렇게 내모는 그런 경향이 너무 심합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이 정말 민생을 돌보자라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고 왜 그들이 멀쩡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아주 그것도 어떤 좋지 않은 방법으로 뭐 아파트에서 떨어진다든지 연탄불을 피워놓고 뭐 가스 중독사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있는지 하는 그 민생의 절규 이것을 돌아보는 그런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저서를 발간하셨어요. 물러서지 않는 진심. 제목이 참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보통 뭐 진심이라고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앞에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일부러 더 부가를 한 것은 제 정치 18년을 되돌아보면 이 대한민국 정치의 이 격변기, 격동기에 제가 한가운데 서 있거나 제일 그 최전선에 서 있었어요. 때로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고 또 그 격랑 속에서 저 자신이 또 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고비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었는지 사실은 다 말씀드리지 않았고 때로는 그게 변명 같거나 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본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같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저는 정치인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이렇게 부딪히고 도전하고 또 한순간도 쉼 없이 또 그렇게 도전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정치인의 책무이고요. 또 한편 어떤 도전에 맞서서 그 바위처럼 파도에 이렇게 깎이는 바위처럼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땅, 육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살이 이렇게 깎이더라도 그런 헌신하는 자세로 굳건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무거운 책임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파도처럼 부딪히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때로는 바위처럼 제자리 깎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정치의 어떤 제 스토리를 통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는 그런 도전에 그 맞닥뜨려도 그런 자세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저의 그 각오가 담겨있는 하나의 일기장 같은 책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제 방송 끝나고 아주 열독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이런 별명도 있으셨어요. 슈다르크, 고집불통, 외골수. 이게 평소 성향과 소신과 관계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별명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뭐 제 이름이 가을추 아름다움이 사랑해인데요. 좋은 조합이네. 네, 좋은 건 다 들어있죠. 근데 제가 그 이름을 제 부모님이 지어주셨듯이 또한 그 정치적 이름,
닉네임도 정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거니까 제가 그게 대한 뭐 선택지는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이 추다르크 그러면 그건 하나의 몸을 던지는 희생이고요. 뭐 네. 그 영광 뭐 욕심 이런 것보다는 희생을 더 요구할 때가 많았었죠. 그러면 거기에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때로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히스토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아주 강하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 이 책에 제가 사실은 뭐 인간 추미애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기가 어렵잖아요. 늘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꿋꿋하고 씩씩하게 활동할 때의 모습만 보셨기 때문에 근데 저도 집에 돌아가면 뭐 두 딸과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고 또 집안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아내이기도 하고 또 뭐 며느리이기도 하고요. 또 제 부모님 낳아주신 부모님한테는 눈물이 많은 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간간히 제가 저의 그 심경을 통해서 썼는데요. 어떠실까요?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인터뷰에서 네. 여쭈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은데 시간 네, 네. 관계상 이제 마무리 네. 지어야 될 때가 됐는데요. 네. 우리 추 의원님을 말할 때 판사 출신의 최초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가 종종 따라 붙습니다. 어떤 계기와 뜻으로 판사직을 내려놓고 정계에 입문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왜 정치를 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95년 여름에 판사를 뭐 하면은 늘 이제 일주일마다 이 판결문을 놓고 그 결론과 실험을 하고요. 판결문을 써야 되는 부담 때문에 뭐 늘 이렇게 중압감을 느끼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죠. 근데 저는 평생 다시 태어나도 이 법관,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사법정의에 따라서 일을 하겠다는 저의 맹세에 사실은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일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의 그게 자부심이었어요. 또 그때는 전두환 그 오공 정권 굉장히 살벌했어요. 또 그것이 끝난 이 직후였기 때문에 저의 법관 생활 10년이 결코 간단치가 않았어요. 이 전두환 군사 독재에 맞서는 판사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법적 양심보다는 자기의 출세를 우선하는 판사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저도 많이 좌절을 했어요. 그리고 소외감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법정의를 실천하는 것도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법발전도 정치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근데 95년 여름에 사실은 정권교체를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가 왔을 때 제가 그걸 거부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평소에 느꼈던 것을 내가 스스로 힘을 보태서 바꾸지 않으면 늘 남탓만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올바로 가는데 정치 상황이 안 좋아서 나는 이렇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 양심에 위로를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한번 바꾸는데 나도 힘을 보태야 되겠구나. 그게 내 사명이구나 이렇게 절실한 느낌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판사직을 던지고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뭐 저 정도의 그 당시 지위였다면 그냥 정치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세상을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고 국회의원 배치를 다는 게 목표였다면 아마 여당에서 돈을 싸들고 와서 꽃가마 타고 모셔간다고 했을 건데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야당은 아직 제대로 틀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진영도 와해돼 있어서 어느 누구도 야당 주변에 도우겠다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힘 빠진 야당에 힘을 보태야지만 세상이 바뀌는구나 알고서 그냥 용감하게 뛰어들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네, 네. 그 결심 후회하시지 않죠? 힘들 때는요, 뭐 개인적으로
인간 추미애로 돌아가면 아, 이 험한 것을 내가 그때 왜 하려고 했던가도 생각하지만 어떤 대의, 정치적 보람 이런 걸 상기하면 내가 이렇게 안 뛰어들었다면 정말 세상이 바뀌지 않았을 거야 하는 그런 그 남이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부심이 저 속에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정치 활동을 통해서 네. 물러서지 않는 추 의원님의 네. 진심이 네. 나타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찰스 이씨, 꾸준한 내실을 위해 CPA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이준석 CPA is fast and reliable. 레스토랑 대표 송옥순 씨, 맛있는 요리와 확실한 서비스, 효율적인 회계 관리는 운영의 핵심. 이준석 기계사는 절세에 확실합니다. 명확한 회계 업무와 비전 있는 사업 컨설팅, 확실한 절세와 세심한 서비스. 여러분의 삶의 터전 함께 일구어 가겠습니다. 이준석 회계사. 참 곱게 늙었다. 주름이 참 없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이 나이 되면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며칠 쓰고 나서 주름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화장품만 바른 거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얼굴이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제 얼굴 주름 없이 탱탱해진 거 보이죠? 영구강실의 비밀, 천연 보톡스, 내노베 비톡스. 자녀의 학자금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속 시원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ING 파이낸셜 파트너사 칼리지 플래닝이 전화 예약에 한해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847-450-8001번. 전문적인 회계관리 시스템, 기업 특성에 맞춘 정확한 컨설팅, 각 분야 전문가, 최선의 서비스, 그리고 믿음. Beyond Your Expectation, 회계법인 손앤고가 함께합니다. 인테그리티, 트러스트, 서비스. 서희탁 법률그룹, 교통사고와 대형사고, 이민법과 형사법,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명확한 법리 판단, 서희탁 법률그룹. 어려운 상황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CR삼계탕은 사시사철의 맛. CR삼계탕은 영양 듬뿍 식재료, 담백한 육수에 부드러운 살점, 대를 이은 한결같은 맛으로 시카고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또 여름의 별미 콩국수와 인기 만점 메뉴들. 미국 언론도 극찬한 한국의 맛 CR 삼계탕. 시카고 로렌스의 자리입니다. 뉴스 매거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